할렐루야. 유홍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90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손님이나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을 큰 덕으로 여겼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전통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즉 빈들로 가셨습니다. 오랜 사역으로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기도할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빈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배도 고프고 이곳은 빈들이기에 밤이 되면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군중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자그마치 남자만 5천명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디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요청은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 빨리 집에 보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풍성한 식탁을 차리십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을씨년스러운 저녁의 광야가 화기애애하고 정겨운 만찬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초라하고 텅 빈 광야의 길도 풍성한 만찬의 식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풍성한 만찬으로 먹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어디에 만찬을 차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기와 미움, 그리고 살인의 을씨년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